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웰컴 투 더 베스트 팟캐스트. Knowledge is power.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여기저기서 다양한 인물들이 출마할 것이란 추측성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누구는 본인의 의사 상관없이 언론과 시민들에 의해 언급되고 있고, 또 누구는 본인이 강하게 출마 의사를 표출하고 또 이를 언론이 받아 써주고 있고, 또 누구는 본인은 정말 강하게 출마 의사를 피력하고 다니는데 정작 언론은 잠잠하고요. 주변에서는 말리고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분을 모시고 이분 또 어디에 속하는 경우일까요? 최근 공공연하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성구청장에 도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의 김동석 의원과 함께 김동석을 주제로 유쾌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저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어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수호참치로 오세요. 수호참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고급진 참치 부위만 엄선해서 손님들께 대접해드립니다. 일식, 한식, 중식, 그리고 그 어렵다는 복요리 조리사 자격증 갖춘 참치 인생 20년 저 문수호만 믿고 와주세요.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특별 서비스도 드리겠습니다. 와주시는 손님분들 감동하실 때까지, 참치로 배 터질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 먹적골목에 있는 수호 참치. 예약 문의 042-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 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인권은 모든 것들 중 최우선 가치이다. 이상재 국장의 Heal the world. Heal the world. 지역의 인권 문제에 대해 책을 사랑하는 남자 대전 충남 인권연대 이상재 사무국장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이분은 지난번 최한성 교수 때보다 훨씬 더 쉽게 모셨습니다. 전화 한 통이 아닌
카톡 한 방으로 섭외가 완료된 대전광역 시의 김동섭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동섭입니다. 근데 카톡 한 방이 뭡니까? 섭외가 이렇게 쉬워서 어떡해요? 원래 저는 쉬운 남자입니다. 네. 대전 시민 누구나 저를 쉽게 보고 쉽게 생각하고 항상 가까이 돌 수 있는 그런 시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하긴 그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된 감독을 맡은 의사가 있다는 걸 히딩크 재단 관계자가 처음에 김옥원 당시 축구협회 부회장에게 카톡으로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김옥원 부회장은 별 반응이 없었다고 보이는데 본인은 예, 한 방에 바로 답을 주셨습니다. 네. 지난번 개편 때 그 박정현 의원님의 그 머슴일기 출장 방송을 제가 시의회 갔었는데 이른바 망이망수의난을 기도하셨었어요. 예, 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정말로. 반갑습니다. 그동안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시의원으로서 이제 휴일기 때는 이제 지역 여기저기 다녀보기도 하고요. 네. 또 준비도 하고 해서 매일 시의회는 출근을 했습니다. 시의회가 저희들 일터고 네.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의회에 출근을 해서 그날 하루의 일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체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잘 아시다시피 또 표가 중요하고 저희들 이미지 메이킹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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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관심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대소사 또 큰 행사, 작은 행사 또 만나야 될 민원인들 찾아다니면서 어떤 때는 제 지역구인 유성구 노은 네 하루에 뭐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다니고요. 이제 7월을 지나고 8월 그다음에 9월 도와서는 임시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네. 회기 중에 지금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바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오늘 오신다고 해가지고 작은 선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 원래 저희 방송에 그 이 정PD 엮인 사람에 출연하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운세를 봐드리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섭외 요청 드렸 그 요청을 드렸을 때 생년월일 저한테 주신 거 있으시죠? 네네. 그걸 바탕으로 제가 좀 운세를 봤습니다. 네네. 그 1967년 1월 30일 음력이라고 보내셨어요. 네네. 근데 호적상은 69년 2월 15일 생신인 거 예, 맞죠? 예, 예. 네, 주민등록법 위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법을 위반하십니까? 저희 부모님이 위반하셨기 때문에 그 죄값은 네. 네. 연좌제가 뭐 없어졌으니까. 네. 네. 근데 이 사회 나이하고 그러니까 그 호적상 나이하고 실제 나이하고 좀 차이가 있으면은 네. 아무래도 이렇게 성장하시면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지 않나요? 예. 초, 중, 고. 네. 뭐, 대학까지도 별로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대로 들어가서, 네. 제대로 졸업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에, 네. 아무 문제 없었는데, 제가 좀 뜨악했던 것이, 네. 군대를 갔었습니다. 군대. 군대를 좀 늦게 갔는데, 네. 군대를 제가 25살에 갔거든요. 호적상? 실제. 실제. 실제 25살? 예, 예. 네. 제 친구들, 일찍 가는 친구들은, 제대했었어요. 그렇겠네요. 네. 네네. 저는 한 남보다 2년 좀 늦게 갔는데 학생 활동 하다가 늦게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고참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병장님들께서. 네. 그러니까 새파란 이등병이 나이 먹은 이등병이 들어오니까 좀 어떤 병장 고참들은 좀 이렇게 무시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어떤 고참들은 이제 좀 안 됐나 봐. 보였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다독거리기도 하고 한 기억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여튼 그 공부상 네. 공부상 69년 돼 있으니까 네. 깜보는 거죠. 야, 우리는 여기 다 이게 주민등록상이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아. 평상시는 본 나이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해오다가 군대 가니까 이제 공부상으로 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거기서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 싸움 나신 적은 없어요 혹시? 야, 이 새끼 하면서 제가 성격이 워낙 한사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아, 없는데 네. 거짓말 참 잘하시는군요. 아니, 네. 제가 군대에서 네. 정말 한 번도 후임병들을 구타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도 당연한 없어요. 건, 네, 당연한 건데 네. 그 당시는 당연하지 않았었거든요. 아. 근데 제가 후임병들을 저는 좀 구타를 당했었어요. 제가 한 상병 때 일병 말호봉이라 하죠. 네. 그때쯤에 저희가 밑에 후임병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메인 코참들은 신경 네. 안 쓰려고 하고 저희들한테만 그냥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해라 해라 뭐 하면 말 안 들으면 요즘 군대가 좋아졌어 뭐 군대 좀 가벼워졌어 뭐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압박감이 오니까 제가 집합을 시키잖아요. 네. 흔히 말하는 화장실 옆 네. 뭐 으스칸데 네, 네. 뭐 뺑기통 하는데 근데 쭉 줄 세워놓고 뭐 이거 설명을 하면서 그 한번 얼차례도 주고 좀 이렇게 부타도 하고 싶고 막 하는데 네.
정말로 이렇게 참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 저선에서 끝나자 참은 적이 많았습니다. 네,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니까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 그 대전시의회 김동석 의원님과 군 생활을 같이 하셨던 후임병 출신 쫄따구님들, 네, 제보할 것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발 좀 연락 좀 해주세요. 보고 싶어요. 네, 그 운세 총운을 보니까요, 네. 키워드가 이렇게 나오던데요. 심청이가 용왕을 만난 날. 아, 그래요? 네. 운수대통이래요. 오늘 네. 실수도 많고 특히 생각지도 못했던 말실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하고 좀 일이 틀어질 수가 있대요. 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지인의 도움으로 그게 한 방에 해결이 된답니다. 오늘요? 네. 제발 좀 네.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네. 제 핸드폰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누군가가 아마 한방 해결해 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운이시고요. 네. 애정운도 좀 봤거든요. 네. 미운정이 고운정으로 바뀐대요. 아, 우리 저 집사람이 저를 좀 미워하는데. 이뻐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평소 안 좋았던 사람하고 관계 개선을 노력하시면 반드시 좀 성과가 있을 것 같고. 네. 금전운은 충만하고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그런 가득한 하루랍니다. 주식 투자에 되게 좋은 날이라는데. 일요일은 주식 투자. 그러니까요. 네, 뭐. 그리고 양띠시죠? 원래 네. 띠는 양띠세요. 양띠. 제가 띠운새도 봤어요.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일어서면 장차 크게 될 것이랍니다. 오. 네. 오늘만. 아, 뭐 이게 오늘의 운세가 쭉 가는 거니까.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 사업적으로는 재운이 급상승할 거니까 계획을 잘 점검해보래요. 제가 뭐. 시의원 사업할 게 있어야죠. 아니, 뭐 사업도 정치도 사업이잖아요. 정치 그렇죠. 네. 정치 사업에 대한 거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재운이 급상승한다니까 뭐 비자금이 늘어난 얘기인가? 그거 위험한 건데. 오늘 저한테 금괴 네. 받으셨잖아요. 금괴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금괴. 그리고 별자리 운세도 봤습니다. 제가 네. 그 공정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네. 별자리는 양력으로 따지거든요. 아. 제가 환산해 보니까 양력으로 3월 10일생이세요. 네. 3월 10일생이신데 물고기 자리십니다. 아. 자, 막힘없이 앞으로 나가는 하루랍니다. 망설이지 말고 단호하게 추진하면은 기대 이상의 성과도 누리게 되고 또 좋은 인맥을 많이 확보하시는 날이랍니다. 네. 저한테 엮이셨어요. 맞아요. 하나의 좋은 인맥 지금 출발됐습니다. 아, 네, 네. 좋은지 안 좋은지는 네, 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니까.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김동섭 의원님을 지난번에 한번 이제 출장 방송 와서 뵙고 오늘 두 번째 뵙는데 일단 의원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검색을 해 봤어요. 네. 근데 검색이 좀 어렵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아이고. 그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오는 분이 이제 국토통일원 차관분 35년생 그분이 나오셨고 네. 희극인 개그맨이 한 명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83년생. 그 축구 선수 이분이 제일 많이 나와요. 김동섭 89년생. 아, 네, 있었어요. 네, 네. 그분한테도 한참 밀리는. 네. 그 남일중학교 나오셨죠? 네, 네. 그 부산에 있는 학교인가요? 아니에요. 그 금산에 있습니다. 아, 금산에 있는 네, 같은 예. 산이네요. 네, 네, 금산. 네, 충남고등학교 나오셨고 네. 대전대학교 법학과 그리고 그 대전대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으셨고요. 네. 그 대전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를 수료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그럼 학위는 못 받으신 거예요, 박사학위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논문이? 네. 아, 논문 안 내셨구나. 아, 논문 안 낸 게 아니라. 네. 통과가 안 됐어요? 고민을 무지 해가지고 주제까지 받고 서로 이렇게 협의해서 교수님하고 하는 중이었는데 네. 일이 바빠지고 아. 그러면서 제가 부실하게 하면은 안 하니면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수료한 걸로. 네. 유혹이 있지 않으셨어요? 논문 대필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아는 네. 것처럼 하면서도. 네. 아, 말들도 있었죠. 네. 저한테 뭐 좀만 저기 하면 되니까 그냥 바쁘니까 좀만 저기 하면 되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네. 뭐 그렇게 하는 추천하는 제 주변 분들도 있었고. 네. 네. 뭐 제 학우 분들도 있었고 있는데. 제가 그냥 단호히 예. 잘하신 겁니다. 그거는 당시로만 생각하면은 유혹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논문 표절 관련해 갖고 곤혹을 치르시는 분들이 꽤 많죠. 유성구에도 계시지 않나. 아, 네, 제가 아이고, 지금, 너무 기분 얘기하지 예. 마시죠. 네, 아니 저희 방송에서 그분 다뤘었기 때문에 아, 그 표절 관련해 가지고 네 아무튼 학위를 안 받으신 게 다행입니다. 아이고 이거 네. 그냥 박사 수료. 네네. 예, 예. 네. 그리고 이상민 의원님 보좌관을 하셨었고요. 네, 약 한 7년 했습니다. 아, 7년이나 하셨어요? 네, 오래 하셨네요. 7년밖에 못했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저희 방송에 한번 출연할 수 있으시거든요. 아, 네, 네. 네. 근데 뭐 별다른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리고 한국치의학연구소 대전유치실무위원? 네. 그런 걸 하신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뭐예요? 아, 이제 우리 대전이
국책연구기관, 네. 국가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런 아젠다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그 여러 가지 편리한 부분들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을 국가에서 출연해서 네.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각 분야별로. 그런데 네. 다른 그 바이오 즉 인체에 대한 한의학 뭐 의학 다 이렇게 있습니다. 뭐 네. 표준 뭐 그 애틀이라든가 그렇죠. 네, 네. 대벽특구에 있죠. 네, 많죠. 그런데 치의학 네. 오복 중에 하나라고 일컫는 이 네, 이 치아에 대한 연구를 하는 전문 연구소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요. 다른 그 유수한 외국의 국가들은 다들 하나씩 갖고 있어서 그 자국민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치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네.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없어서 사실은 유럽이라든가 북미에 있는 나라들의 그런 연구 성과를 가지고 여기서 사업화를 해서 치의학의 발전을 시키고 있는 단계인데 네. 대전에 그런 연구소를 치의학 연구소를 만든다면 대전에 있는 연구기관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유기적인 그런 여러 연구 성과들이 제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막말로 이빨 좋으세요? 이빨이요? 네. 말하는 거? 바꾸기는 잘 안 된다. 예, 치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 나중에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네네. 임플란트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발전이 되면은 그 치 안에 네. 그 뼈대가 있습니다. 네네. 그 뼈대에 임플란트를 박는 것이 아니라 뼈대에 그 배양. 네. 치아 배양. 네네네. 유치 나오듯이 배양을 딱 하면은 그 치아가 나와갖고 유치 나오듯이 이제는 우리의 이빨처럼 치아처럼 만들 수가 있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은 뭐 임플란트처럼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만은 더욱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치의학 연구소가 없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될 필요성에 많은 공감을 느끼고 그 연구소가 생긴다면 대전으로 와야 그렇죠. 된다라는 그런 활동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생기면 좋겠는데 뭐 과연 현실적으로 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열심히 해서 유지해야 네. 됩니다. 그리고 대전 지체 장애인협회 자문위원장을 이제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역임을 했었죠. 네, 역임을 하셨어요. 네, 무슨 자문을 하셨나요? 그냥 감투입니다. 아, 네, 감투. 감투. 네. 그냥 뭐 제가 예전부터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하고 자문을 하고 거기 기능경기대회의 그 운영위원도 하면서 이런저런 후원할 수 있는 분들하고 같이 연결도 많이 해드렸어요. 이상민 의원님 혹시 뭐 소개나 이런 게 있었었나요? 아니요. 이상민 의원님도 몸이 불편하시니까. 먼저 제가 먼저 원래 그쪽에 링크가 돼 있었죠. 그래서 만나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네네. 예, 특수관계 때 만난 건데. 고등학교 선배. 예, 특수관계 때 만난 건데. 예, 학연. 학연 적폐. 적폐. 네. 물론 뭐. 네. 여러 가지 갑자기 웃가셨어. 네네. 뭐라고 선배한테 질문했는데 네. 적폐는 청산의 적폐가 네. 학연, 지연, 혈연 뭐 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그게 그 자리에 또는 그 전문성에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구 때문에 파격적으로 했다. 그러면 그 정말로 없어져야 될 적폐가 맞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 김종섭이가 나름대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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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 맞고요. 네, 농담입니다. 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초선이시고요. 지금 네, 네. 지역구는 유성구 2, 그러니까 노은 1동, 2동이 지역구세요. 노은 3동까지입니다. 아, 3동까지. 네, 네. 그게 한번 바뀐 거죠. 처음에 선거할 때는 노은 1, 2동이었습니다. 네. 근데 노은 2동이 제 임기 중에 분구가 돼가지고 분동이 네, 네. 돼서 노은 3동까지 생겼어요. 분동인데 분구라고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머릿속에 구가 있나 봐 구가 아니, 동이 아니라 여기서 구자는 건 이제 네. 구역할 때 구자니까 그리고 이제 그 대전시 그 대전광역시의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 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위원장이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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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거기 위원장이 정기현 의원이시죠? 네, 네, 네. 그 제빵입니다. 예, 셈을 잘하신다는 네. 그 일명 쪼다나신 분. 네. 그리고 아, 그 저기 대청렛 그거 정기현 위원장님이 그 위원장인가 하시잖아요. 예, 네. 예. 네, 네. 근데 여기 대청렛 청년발전이었는데. 예, 예. 그
그 청년들 두 분이 이제 저희 방송 얼마 전에 오셨었는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박정현 의원이 좋으세요? 정기현 의원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정기현 의원 누구니에요? 이 방송 들으면 기절하겠는데. 네. 예, 그래가지고 예 제가 NG 장면 안 자르고 집어 넣었어요 그 방송에. 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예, 이제 그 약칭 대전광역시의 4차 산업특별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예, 예, 예. 뭐가 이렇게 특별한지 특별자가 두 번이나 들어가는데. 이제 제가, 뭐냐면 대전시가 대전광역시가 이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특별이라는 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했는데 이제 저희 의회는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네.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해주고 방법을 강구해주는 같이 협업해주는 그런 파트너이기 때문에 네. 예, 그냥 지원 특별위원회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 여쭤볼게요. 4차 산업 특별시를 이제 대전이 선포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면요. 네. 뭐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인 거겠죠. 그런데 그 위원장이시니까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짧게. 짧게. 응. 그 말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솔직히. 제가 얼마 전에 시의회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백가쟁명이에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가. 백가지? 백가쟁명, 그렇지. 아, 백가쟁명? 어, 사람만 다 틀려요. 교수마다, 전문가마다, 다 틀립니다. 네. 그러나, 제가 보는 이 미천한 시의원이 보는 네. 4차 산업혁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또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연결해서, 무엇은 도구로 갖다 연결해서 만들어주는 맞춤형, 맞춤형 서비스, 맞춤형 제품, 뭐 그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이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나중에 도구가 나오는 것이 소프트웨어라든가 센서라든가 그다음에 빅데이터 같은 것들이 나중에 이제 그걸 가기 위한 도구로서 나오는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그거다.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해주는 산업.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정보도 많이 퍼져있고 그렇지만은 개개인의 원하는 맞춤형을 제공해주는 토대가 4차 산업혁명이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선거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56.31%로 1위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네네. 지역구에서 네네. 그 당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셨고요. 네. 그리고 2위가 이제 새누리당의 박종선 후보였고 네. 3위가 노동당의 김정진 후보였어요. 근데 표 차이는 과반을 훨씬 넘기셨으니까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셨어요. 네, 축하드렸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산 신고하신 거 보니까요. 네. 2015년도에는 2억 4,214만 원 정도를 신고하셨고 네. 근데 그 1년 뒤 2016년 1억 5,498만 원 정도 그러니까 1억 정도를 까먹으셨단 말이죠. 네. 어떤 일이 있었죠? 저희들이 그 이제 저는 사실은 재산이 없어요. 없는데 네. 이제 왜요? 시민이 재산 아니에요? 야, 그렇게 아주 마음속에 시민이 없다는 네. 네. 제가 이제 시민 보좌관을 네. 사칭하고 있는데 사칭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사칭이라고 하셨어요. 네. 사칭 네, 네. 표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있는데 당연히 시민이 저의 큰 재산이고 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저의 큰 재산입니다. 다만 이제 흔히 말하는 물리학적 네. 그 재정 상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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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네. 봤을 때는 그 사실 제가 재산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재정을 봤을 때는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정말 없어요. 네, 네. 돈 없는 시민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때 저희가 이제 빚도 갚아야 되고 빚이 좀 있었어요. 지금도 네, 네. 물론 있습니다. 저 네. 개인적으로 빚이 좀 많아요. 네. 근데 집사람 모르는 빙도 있고. 네. 사모님 네. 절대 들으시면 안 되겠네요, 방송을. 안 들을 거예요. 네.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재산이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부채 상환 등을 이유로 이제 1억 정도를 까먹으셨는데 네네. 2017년도에는 다시 2억 3,544만 9천 원. 네네, 그러니까 네네. 1억 정도를 회복하셨어요. 네. 어떻게 또 돈을 버셨습니까? 1년 동안. 이게 이제 우리 집사람도 직업이 있습니다. 아, 사모님께서 네, 일을 하시는군요. 직업이 있습니다. 네네. 직업이 있고 그 당시에 우리 집사람이 이게 아이들 앞으로 이렇게 정립을 해놨던 것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아파트도 청약도 하고 막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아, 사모님이 훌륭하시네요. 사모님 안 계셨으면은 어떡하실 뻔했어요. 쪽박 찼죠. 아유, 저 좀 동질감을 느낍니다. 저도 이 방송 그냥 못 하거든요. 네, 힘들어요. 네. 그 재산 내역을 좀 보니까 이제 본인 명의로 금산군 그 남이면에 네. 그 39제곱미터 아까 얼마 안 됐는데 0원입니다. 산정가는 아, 그 신고하신 거 보니까 이게 이제 농가주택인데 제가 태어난 지입니다. 그 그러니까 김종섭 생가 보존지역 예, 뭐 이런 거 앞으로 누가 관광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집은 땅만 네. 있어요. 생가 터 예 터만 있고 그 터에다가도 이제 뭐 동네 분들이 그 깻잎, 뭐 작물, 뭐 텃밭처럼 아, 쓰레기 버린 데가 아니고 예, 예, 예. 이렇게 사용하고 네.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반성마을 아파트 이제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 네. 90제곱미터니까 네. 30평 정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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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되는 이 6천만 원 정, 그 전세 보증금이 있다고 네, 신고를 네, 하셨고 네. 아파트 분양권 이것도 이제 사모님 명의로 네, 네. 세종시 세롬동에 83제곱미터니까 20평대 중후반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1억 3,100만 원 네. 세종으로 이사 가실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이 세종시에 근무합니다. 아, 사모님께서? 네, 네. 그래서 세종시에. 그럼 따로 사실 거예요, 주말 부부?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네. 일단은, 뭐, 그 동네에 있는 그 공직자들이 다 그쪽에 이제 뭐 분양을 받고 그런 하다 보니까. 네. 네. 분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모님 앞으로 또 서구 관저지구의 더샵. 네. 83제곱미터, 8,900만 원 분양권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건 뭐 자녀분들. 지금 그건, 예, 그렇죠. 아들 위한 거라고 저희 집사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유, 근데, 부럽네요. 네. 아니, 저, 네. 저 몰랐어요, 진짜. 차가 있으세요. 2005년 스트라자 XG. 지금 이거 타고 다니세요? 이제 그거는 저기 중고차로 매매를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예. 150만 원 신고하셨는데 얼마에 파셨나요? 그것도 집사람이 팔아가지고. 네. 예, 모르겠습니다. 아, 차 좋은데 그럼 새로 안 사셨어요? 그거 한 10. 그 트라제가 10년 넘게 샀을걸요? 네네. 2005년식이니까 네, 15년 정도. 15년 정도. 예, 예. 아, 12, 3년? 12, 3년 탔죠. 또 새로 사셨어요? 차? 저는 이제 렌트였고요. 저는 렌트입니다. 렌트카. 저는 장기 렌트를 하고 있고요. 우리 집사람은 차를 샀죠. 자기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끌고 다녔던 건데 네네. 그걸 샀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네. 그리고 예금이 네. 돈 없는 시의원이라고 하셨죠. 네네. 신고하신 게 25만 4천 원. 네, 아, 네 본인 25만 네, 4천 원. 네. 아마 12월 31일자 네네. 기준이라 그 당시에 잔고가 그랬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좀 늘었나요? 지금은 이제 네. 그 의정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 매월 들어오는. 네. 그 들어올 때는 조금 이제 잔고가 올라갔다가 그 다음 날부터 쫙 또 썰물 네. 합니다. 네. 그 25만 4천 원 갖고 체크카드 쓰시면은 네. 그 뭐 제대로 못 쓰시겠네요. 어떤 때는 잔고 네. 뭐 해갖고 그 뭐야 밥 살 때라든가 네. 착각 계산할 때 그 네. 계산해야 캐셔 예, 캐셔할 때 그분이 네. 난감해할 때가 있어요. 아. 다른 카드 없으세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사모님은 예금이 좀 있으시고 1억 2,272만 6천 원 신고하셨고. 네. 따님, 차녀분이 2,100만 원 정도, 네. 아드님이 2,500만 원, 그리고 이제 장녀분이 1,700만 원 정도니까 어떻게 자녀분들보다 잔고가 없으세요? 아, 우리 집, 그건 우리 집사람이 네. 모든 경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 우리 제가 애가 셋입니다. 아들, 딸, 딸 이렇게 네네네. 있는데요. 그 아이들한테 똑같이 이렇게 배분해가지고 적금을 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채무가 있으신데 본인은 이제 신고 채무가 한 6천만 원 정도 네. 있으시다고 했는데 생활비 관련해서 이제 대출을 받으셨다. 의정활동 뭐, 하다 보면 네. 여러 가지 생활비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사모님 이제 아파트 중도금 대출 받으신 게 1억 7,600만 원 정도 있었다고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빚쟁이에요. 그래서 예, 총액은 뭐 부채랑 자산 그 다 합쳐가지고 2억 아까 얼마였었죠? 2억 3,544만 9천 원을 예. 신고를 하셨고요. 네. 네. 뭐, 예, 저희 이제 그 구청장, 대전에 있는 5개 구청장 분들 재산을 저희가 방송에서 다 이제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한 분씩 다 다루거든요. 네. 그래서 5개 구청장도 다 다뤘었는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대전에 있는 모든 구청장 분들이. 처음 구청장 되기 전보다. 예, 재산이 1년에 1억씩 늘어요. 네, 맞습니다. 1년에 1억씩 늘어요. 그래서 공부상 나와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우리 왜 그럴까 이제 우리 패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네. 뭐 패널들이 가장 쉽게 유추하는 게 급여가 한 1억 정도 되니까 연봉이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근데 그 분들도 생활비 쓰실 거 아니에요. 판공비로 생활비 쓰면 그거는 횡령이니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참 대전에 있는 구청장 분들이 지금 놀라운 신공을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신공을 공유하면 어떨까? 정말 1년에 1억씩
평균적으로 늘어요. 저기 제가 내년에 네. 어, 그 오늘 꿈 해몽처럼 네, 네. 상대해줘서 네. 어, 제가 구청장직을 수행하게 네. 되면은 네. 그때 가서 알려드릴게요. 방법을. 제가 예, 추적 관찰하겠습니다. 네, 보세요. 네. 네. 그 오늘 발언을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선관위에 미리 질의를 받고 방송하는 거니까 네, 네. 편하게 말씀하셔도 네, 네.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동섭이라는 이 인물이 과연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 아무래도 팟캐스트는 젊은 분들이 많이 들으시니까 고등학생도 많이 듣습니다. 네. 지금 고3은 내년에 투표를 하죠. 아, 우리 군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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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어 간단 질문을 좀 해볼게요. 얼마큼 젊은 그 감각이 있으신지 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네. 이제 좋아하는 여배우가 혹시 누구세요? 저 없는데. 없어요? 예. 왜 없어요? 그 내 맘이죠. 아니 그래도 우리가 보통 어 나 저 여배우는 좋아 뭐 이렇게 예뻐서 좋아 아니면 연기를 잘해서 좋아 이런 어 전혀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아 네 그럼 가수는 혹시 좋아하는 여자 가수? 네, 가수도 없어요. 아 문화생활을 잘 대중문화생활을 잘 안 하시는군요.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아 그럼 여자를 싫어하시는군요. 아니 저는 있는 그대로만 보지. 네 뭐 어떻기 때문에 누구 좋고 어떻기 때문에 누구 싫고 막 별로 그런 생각 없어요. 아니 그냥 호감이라는 건 인간이 그 가장 인간의 평범한 감정이 뭔가를 보면은 좋은 감정이 느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호감이라고 하죠. 그런 게 없다는 얘기는 어, 좋게 얘기하면은 냉철하신 분이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인간미가 아니 저 저기 가요 무대 보면서 네. 눈물 흘립니다. 어, 뭐 3호곡 나오고 그럴 때. 네. 아, 걸그룹 혹시 아는 걸그룹 있으세요? 어 많이 있죠. 뭐 네. 소녀시대. 소녀시대. 옛날 소녀시대. 네, 소녀시대. 어, 있는데 또 소녀시대 그, 멤버 중에 혹시 이름 아는 친구 있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최한성 교수님이 출연하셔가지고 네, 네, 네. 소녀시대 똑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아, 그 멤버 누군가 아이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유 소녀시대 네. 멤버였어요? 아닙니다. 아니어가지고 네. 테러 당하실 뻔했어요. 네. 네. 아유, 네. 소녀시대 멤버 아무도 모르세요? 네. 어, 이름만 들어봤고 네. 또 다른 걸그룹 혹시 들어본 이름? 어? 글쎄요. 뭐 저도 어제 했가도 잠깐 봤는데 네. 뭐 나오긴 나오더구만요. 네. 뭐 어디에 뭐 출연한다고 나오긴 나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없이 봐요. 근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네. 젊은 친구들이 왜 저 친구들을 좋아할까?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연예인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요즘엔요. 그러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좀 분석도 좀 해보시고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것도 아,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공부 네. 좀 해보세요. 네, 그래서 그 핸드폰 컬러링에도 요즘 걸그룹 노래 좋은 거 많으니까. 아유, 그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네. 아니, 제가 딸아이가 네. 둘이 있잖아요. 네, 네. 지금 고3이 있고 중2가 있어요. 고3도 물론 뭐 거기에 심취돼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걔는 좀 약간 학업적으로 좀 관심이 더 있고. 오, 아빠 안 되면 다행이네. 네. 그러게요. 네. 이제 우리 그 둘째 막내가 이제 고 이제 중2인데 네, 네. 그 아이가 좀 이제 그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막 그런 걸 되게 예, 좋아하고 노래도 많이 보고 뭐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친구들하고요. 네. 근데 제가 대화를 하고 많이 하는데 어 저는 그냥 좀 사실 좀 깊은 관심 없이 네. 네, 이제부터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술 잘하세요? 아닙니다. 뭐 잘 못하고 딱 소주 한 병 마시면 기분 좋아요. 아, 네 소주 한 병 네. 기분 좋고 그거 네. 한 두 병 드시면 이제 뭐 헬레레레 하죠. 세 병 드시면 효과가. 근데 이제 아, 네. 누구와 마시고 어떤 분위기에서 마시느냐에 따라서 네. 좀 다릅니다. 친한 친구라든가 막 네. 격이 없는 사람들하고 마시면 정말 재밌잖아요. 네, 네. 별의별 얘기가 다 재밌고 공유가 되고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딱딱하고 좀 이렇게 뭐 격식도 차리고 좀 네, 뭔가 네. 이렇게 조심스러워야 될 네, 자리 같으면은 술 아무리 마셔도 뭐 맛도 없고 네, 한두 잔 마셔도 취하고 그래요. 담배는 하세요? 담배는 근래에 좀 피우고 있습니다. 근래에 뭐 네.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이라도 있으세요? 스트레스 받았었죠 작년에. 작년에 어떤 일로? 우리 그 시의회가 원구성을 하면서 조금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을 때 네. 아, 답답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같은 방향을 가야 될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우리 의원들하고 예, 이런 예, 이렇게 방법의 차이 또는 여러 가지 시각의 차이가 좀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에 예, 야, 답답해서 어디다 말도 못 하겠고 네. 담배한테만 말했습니다. 아, 예. 아, 그리고 요즘 신세대 친구들의 언어를 좀 몇 개 제가 여쭤볼게요. 아시나 모르나? 네. 자, 버카충이 뭔지 아세요? 버카충. 잘 모르겠습니다.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버카충.
버카충? 버카충. 버카충. 네. 네. 상상이 뭐 벌레? 예, 뭐 충자 들어가니까 벌레 같은데. 네. 버스 카드 충전입니다. 아, 예, 예. 아, 들은 적 있습니다. 아, 네. 네, 들은 적 있어요. 안물 안궁. 안물 안궁.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하고 대화. 오, 네. 어, 예, 네. 맞았어요. 맞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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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따. 따. 아, 따. 아. 따. 아. 어, 따. 따. 그 모르겠습니다. 난 따 주세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 네. 아, 네네. 네, 네. 아. 네. 세터. 세터? 모르겠습니다. 이건 세텀이라고는 관련이 없고요. 세터. 네. 어, 새내기 배움터입니다. 아. 네, 새내기 배움터. 연서복. 연서복? 응, 연서복. 연서복? 예. 연서복. 모르겠는데요. 알려주세요. 뭐 같으세요? 연애에 서툰 복학생입니다. 아, 이거는 뭐, 네. 세, 저기네요. 뭐, 대학생들. 예, 예, 예. 연서복. 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어, 의원님 관련해서 제가 기사 검색을 몇 개 해보니까 아, 올해. 잠깐만, 한 네. 가지. 네. 저요. 어이 X 뭔지 아세요? 어이 X? 예. 모르겠습니다. 어이 없다. 아, 어이 없다? 모르셨죠? 네. 아, 저는 고등학생 딸한테 들었어요. 네. 아, 네. 별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그 올해 7월에 이제 독일과 네덜란드 출장을 다녀오셨어요. 네. 근데 그 이 지방의원들 해외 연수 관련해갖고는 뭐 지난번에 김학철, 충북도의 김학철 의원부터 해서 뭐 충남도 의회도 뭐 가뭄 때 다녀오신 분들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네. 것 같고 네. 늘 10년 넘게 끊이지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저도 이제 뉴스에서 그런 걸 많이 다뤘었는데 지방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가는 거 비판 못지않게 사실은 국회의원들도 많이 가잖아요. 왜 국회의원들이 가면 자치단체장도 많이 가고. 어, 그러니까. 근데 왜 꼭 지방의원들만 괴롭히냐는 거지. 그러니까 지방의원 괴롭히지 말자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해외 연수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의원님이 그거 관련해가지고 어 나는 이렇게 출장을 간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어 사실은 저는 그 자료를 검색하면 우리 다 나오잖아요. 웬만한 건. 그렇죠. 예,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뭐 제가 독일 가서 뭐 독일 그 복지 서비스 센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것들은 자료 검색 다 나와요. 전문가들이 워낙 또 서치해놓고 많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가서 듣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르죠. 활 자체를 보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가서 보는 것도 또 느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 가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가서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이 네. 또는 갔다 와서의 그것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들이 체계적으로 또 계획에 의해서 떳떳하고 투명하게 예, 하면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게 예, 어떤 패키지 형태로 가고 또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기도 하고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과정들 또 그래서 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어, 우리 지역구에 또 우리나라에 변고가 있다거나 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걸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지방의 의원들께서 이제 해외 연수를 가실 때 아까 말씀하신 패키지 관광이 사실 딱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뭐 어디를 시차를 가도 예를 들어 뭐 간담회에서 2시간, 1시간 이런 일정들을 보면은 제가 아마 맞을 겁니다. 지방의원님들 중에서 이렇게 외국어에 능통하신 분이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예스. 예. 그러면 통역 거치고 뭐하고 하면은 그 간담회 별 의미 없어요. 한 시간, 두 시간은요. 그냥 인사하고 사진 찍고 뭐 서로 돌아가면서 누구 한마디씩 하면 통역해주고 하면은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안 오간다는 거죠. 아니, 혹시 의원 해보셨어요? 아니, 안 봐도 알죠. 저는 세미나 같은 걸 많이 해봐서 제가 아니, 이제 베이스가 영어 선생이거든요. 아니, 또 공무 국외연수 다녀오신 것처럼. 아니, 아닙니다. 혹시 통역을 좀 많이 해봤어요. 아니, 혹시 네. 그, 저, 뭐, CC 카메라나 뭐, 그걸 갖고 다니시는 아니, 그래 보려고요, 이제. 네. 예. 아니, 정말로 콕 찔리는 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일반 분들 같은 경우 그냥, 아, 그래도 회의도 껴있고 이런 생각 할 수 있지만은 그 딱 판 돌려보면 다 알잖아요. 전문가들이 예. 보면은. 그리고 또 언론 같은 경우도 일부 기자분들은 과거에 뭐 요즘도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취재를 이제 빙자해서 같이 놀러 다니고 좋은 거 빨아주는 기사 소위 이제 이런 거 쓰는 거 보면은
정말 우리 이제 시민들 국민들만 그 눈 딱 가려놓고 바보 취급하는 게 아닌가. 이제는 좀 그런 거는 지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네. 이제 말씀하신 게 큰 공감을 하는데 한편 이제 미디어 대전의 박기성 기자라고 혹시 아세요? 네, 그분이 네. 이제 관련 기사를 쓰셨는데 네. 제가 이 간지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 기사 한 대목을 읽을게요. 네. 한편 김 의원의 이번 해외 출장에는 대전시 복지정책과 사무관 및 대전복지재단 연구위원 등 두 명의 여성이 동행한다. 어떻게 된 겁니까? 중요한 것이 여성이 두 명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김모 씨 의원이 여성 두 명과 함께. 네. 외유. 외유. 이거 참 아주 쇼킹한 네. 네, 토픽인데.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복지재단 그 대표하고 네. 대화를 잠깐 하다가 야, 좀 이런 것이 좀 우리나라 우리 대전에도 좀 이렇게 하니까 우리 그런 그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그 시스템을 정책을 도입하는 데가 독일이 좀 잘 돼 있더라. 그래서 아, 그래요? 자료 좀 해서 주세요. 봤더니 이제 그 연구 부장을 보냈어요. 네. 저한테 자료 갖고 보니까 대화하면서 보니까 아, 그 독일 쪽이 정말 잘 돼 있고 독일과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정서적으로나 네. 시스템적으로 잘 맞는다는 거예요. 아. 다만 권력 체계만 우리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고 거기는 연방 정부제인데 네. 예, 그것만 좀 다를 뿐이지 예, 그런 복지 전달 체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그 체계를 잘 운영하고 있다.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말 실수요자를 위해서 민관 협치가 잘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한번 좀 계획을 짜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하고 그 복지재단 그쪽 연구 파트하고 네. 그다음에 또 집행권을 갖고 있는 대전시 복지정책과 그 간부와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이게 세팅이 됐다 하던데 하다 보니까 여성분이 두 명이 하필이면은 예 오시고 됐습니다. 예 그래요. 네 아 뭐 그 비포 선라이즈 갑자기 그런 영화가 네 그리고 최근에 대전에서 아시아 태평양 도시 정상회담이라는 게 열렸어요. 네 의원님 사진 많이 찍히셨더라고요. 네 예. 어떤 기사는 이러더라고요. 대전 엑스포 이후에 가장 큰 행사였다. 네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예 저는 절대 공감이 안 가고요. 일단은 예, 예, 맞아요. 이 행사를가 있었나? 를 또 모르는 시민들도 많은 것 같고 우리들만의 잔치가 됐었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권 시장님이 이것 때문에 해외 출장도 뭐 다니셨었잖아요. 중간에 문재인 대통령 뭐 해갖고 왔다가 또 가고 이런 적도 있었던 것 같고 예, 예. 이거 무슨 행사예요? 이게 아시아 태평양 도시 정상 회의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장 뭐 군수들 그렇죠. 뭐 회담 예, 네. 예, 가입돼 있는 네네. 근데 이제 가입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도시들 한다 하면은 온다고 하면은 뭐 지금부터 회원 되는 거니까 올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부산시장도 와도 되고. 그럼요. 맞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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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또 도시에서도 시장급이 못 오면 부시장급, 부시장급이 못 오면 뭐 그 담당 공직자, 고위공직자 네, 네. 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상 및 정삼 꼬봉들의 회담. 그렇죠. 네네. 꼬봉들. 아, 제가 만난 꼬봉들이 있었어요. 저기 어디 네. 뭐 외국에서. 네네네. 뭐 아유, 외교적 문제 발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네네. 국가는 거명을 해보세요, 네네. 한번. 네. 아, 큰일 나요. 네.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엑스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와서. 그렇죠. 1,400만 명 갔었어요. 그렇죠. 대전 시민뿐이 아니라. 제가 통역했었거든요. 네네. 때. 예,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했었는데, 네. 이 APCS, 즉, 그 도시정상회의는, 우리 그 참여하는 국가들 또는 참여하는 도시들의 관계자들만이 네. 참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몰랐죠. 그들만의 리그. 예,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도 시의회가 열렸었어요. 시의회도 사실은 2, 3일 좀 늦춰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대전시가 얘기하는 대로 행사니까. 그렇죠. 큰 행사고 엑스포 대전 엑스포 이후에 제일 큰 행사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즉 그게 무슨 뭘 단편적으로 보여주냐면 대전 시민들이 전폭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고 같이 하는 그런 함께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다. 그게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대전이 호스트면은 비용도 대전시가 집행한 건가요? 뭐 행사 네,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많이 했죠. 네, 얼마 정도 썼대요?
10억 넘게 뭐 한 것 같아요. 그 대전시 예산 없다고 맨날 그러는데 예. 그 예산은 예. 맞습니다. 네, 그냥 예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그 김동섭 의원님의 어떤 주변 뭐 요, 그 최근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개인 김동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할 얘기 많은데 왜 네, 이제 훈훈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제가 네. 훈훈한 이야기, 기분 좋은 상상부터 출발을 해보죠. 네.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나갔어요. 우리 얘기가 하는데 되게 재밌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 질문 드립니다. 네. 만약에 내일 유성구청장에 취임을 하시게 돼요. 네. 유성구청장 하시고 싶다 했으니까. 네. 그러면 내가 내일 유성구청장이 된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 조치를 취할 세 가지. 여기서 조치라는 건 뭐예요? 뭐 명령이 됐든 아니면은 뭐 어떤 것든 단체장이니까 할 수 있는 최고의 예, 오더 세 가지. 이야, 네. 그러니까 거의 뭐 프레지던트급이네 보니까. 그렇죠. 뭐 예. 예를 들어서 유성구를 뭐 대전에서부터 독립시키겠다라든지 뭐 갑자기? 유성시로 뭐 이렇게. 갑자기. 네. 네. 일단은 그 갑천 신수구역 개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아, 첫 번째 조치가 건의예요? 네. 네. 개발하자고. 개발하자. 이 갑천은 정말로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데거든요. 네. 가만히 내비둬도 잘 흐르고 있고. 네. 좋아요. 근데 개발하자고? 네. 그런데 거기가 이제 호수공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지금 일정 좀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네네네. 근데 거기를 지금 사실 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되돌리기 상당히 어려운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이거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해서 되돌리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더 큰 부메랑이 있는데. 네. 네. 4대강처럼. 더 큰 부메랑이 있는데. 그러면 당장 딱 스톱 하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해보자. 어떻게 해야 이거를 개발하더라도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것이냐. 아, 그러니까 그거를. 개발을 하되 지금까지의 루트가 아닌. 네, 다른 각도에서 보여요. 아, 네. 네. 아,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갑천 친수구역에 대한 현재까지를 원점 재검토하겠다. 그렇죠. 로 이제 이해를 네. 하면 되겠네요. 네, 네, 네. 네, 그게 첫 번째 조치이고 네. 두 번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를 건의. 네, 건의를 해보고 네. 싶어요. 조심하시네요. 결정권 제가 아니니까. 네, 네.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유성 복합터미널. 아, 네. 네. 지금 잘 이제 되고 있는데 앞으로 한 6개월 내지 약한 1년 정도는 좀 늦춰질 겁니다. 행정상 여러 가지로. 근데 거기에 예전에 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무슨 크게 상가를 복합상가를 져가지고 분양을 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전 복합터미널처럼. 그러니까 예. 요즘 근데 트렌드가 보면은 터미널이든 역이든 그게 이제 부수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 서울역도 보면은 뭐 백화점 있고 그렇잖아요. 수원역도 그런 것 같고. 뭐 예. 그런데 제 말씀은 터미널은 터미널로서의 용도가 가장 우선이 되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거기가 유성 복합 환승 센터예요. 네. 원래 명칭이 그 속에 그 타운 속에는 터미널도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행복 주택인가 뭐 그것도 들어가 있고 좀 그 상가 형태로 좀 들어가 있는 근생 부분에 좀 들어가 있고 막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데입니다. 구암역 바로 옆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용도를 충실히 하고 그 용도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편의시설 그건 해야겠죠. 그런데 편의시설 때문에 터미널을 만든다는 건 잘못된 거죠.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가 주가 돼야 되느냐 네? 그런 생각 때문에 그 한번 다시 한번 잘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치입니다. 두 번째 조치는 이제 유성 복합 터미널 그 환승 복합 환승 센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재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터미널 중심의 어떤 그런 사업 계획으로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그런 조치. 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우리 유성이 어떻게 보면은 대전시를 견인해 나가야 될 신성장 도시입니다. 도농 복합 도시지만 다른 부에서 들으면은 아니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 집에도 잘 나가는 그 우리 형제가 하나 있으면 나머지 네. 형제들도 같이 의무리 양으로. 서로 이렇게 기운도 받고. 그러니까 유성구가 잘 나간 네. 형제니까 나머지들은 유성구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아, 희생하지 말고. 아니, 네. 같이 살자. 같이 살자. 네, 같이 살자. 그래서 너무나 유성구에다가 그런 정책적 그런 그 뭐 토목 사업이라든가 네. 뭐 대규모 뭐 건설하는 그런 건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고. 유성 개발 필요 없다. 아니, 네. 개발은 해야 되지만 네. 그런 개발은 좀 지양시켰겠다. 네. 네. 좀 더 컨텐츠를 잘 입히고 그런 그 도시의 어떤
흔히 말하는 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뭐 때려 부수고 파고 뭐 건물 짓고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지양을 하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세 번째 조치는 네. 세 번째 조치는 네. 예, 우리 유성과 세종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네. 또 대전과 세종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유성이 세종과 대전의 그 중심 역할을 충실히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세종에 있는 여러 그 행정 지원 할 수 있는 행정 그 중앙 정부의 그런 인프라들, 그다음에 대전시에 있는 필요한 것들 여러 것들이 유성에서 복합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유성 지역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큰 타운을 한번 만들고 싶어서 그런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아, 유성의 양다리 작전. 아, 세종과, 그렇죠. 예, 예. 세종과 대전의 넘나드는 양다리 작전. 작전. 네. 그게 이제 세 번째 이제 네네. 구청장으로서 취할 조치라고 말씀하셨고요. 네네. 유성 복합 터미널 얘기는 하셨으니까 그 최근에 정무부 시장이 대전시에 이제 새로 들어오셨어요. 김택수 네. 정무부 시장이. 이분이 네네. 대전하고 큰 연고가 없는 분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대전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중앙 정부에 더 많은 어필을 하기 위해 이분을 선임했다라는 게 대전시 입장인 것 같은데. 네. 또 한편에서는 내년에 그 선거에 권선택 시장께서 좀 이렇게 출마를 염두하시고 그거에 관련한 포석이 아닌가 중앙 정부와의 어떤 매개를 위한 그런 이제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요. 먼저 첫째는 차라리 나를 시켜주지. 그러면 제가 네. 그 겸직할 수 없기 때문에 네. CEO직을 네. 네, 내려놓고 이제 정무부 시장을 가야 됩니다. 네, 만약에 그런 제안이 왔었으면은 안 가죠. 안 가요? 네, 안 갑니다. 네, 네. 왜냐하면 CEO는 시민의 가장 그 한 사람의 시민부터 시장까지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시의원은. 그래서 시의회에서 22분의 시의원들이 내가 각자 시장이다 하면 대전광역시는 시장이 23분 계신 겁니다. 네. 그러면 대전시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판단하고 조망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사공이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배가? 산으로 갈 것 같죠? 네네. 사공이 많아져가지고 사공들이 각자의 좋은 것들을 그 제안을 하고 그것들을 가공을 하고 공유를 하고 집행을 한다면 얼마나 힘을 더 받겠어요. 배가 산으로 가면 그게 노아의 방주예요. 잘 좋은 거네. 네. 거예요. 예, 예. 네네. 그래서 부정적으로 좀 보신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정무부 시장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정무부 시장이 우리 외부 분들 오신 적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사실은 혼자 오셔가지고 여기서 그냥 대독이나 하고 왔다 갔다 그냥 얼굴마다 하다가 그냥 가셨거든요. 네.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정무부 시장 한 경우도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세요. 정말로. 근데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정무부장은 이제 말 그대로 부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보좌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정무부시장이 뭔가 획기적으로 일을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세훈 하면 서울시의 정무부시장은 또 얼마나 기억에 남아요. 국정원장을 했기 네. 때문에 더 이제 네. MB의 네. 시장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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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지역의 정무부시장분들 이렇게 역대로 보면은 뭐 가장 최근엔 이현주 변호사님이 이제 부시장 하셨었잖아요. 네. 일반 시민들한테는 어쨌든 기억에 많이 안 남다라는 거. 네.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 인선 가지고는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은 이제 의원님께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입장이 있으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네. 이제 지방 정치 하시잖아요. 네, 네. 김동석이 생각하는 지방 자치는 뭡니까? 네. 제가 보는 지방 자치는 지금 요즘 좀 막 화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공동체 복원. 공동체 보 그래가지고 뭐 마을 단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람직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교육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 시민들이 살아온 과정이나 배경들이 또 교육 과정들이 그런 것들을 도외시한 그런 성장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끼리 스스로 모여서 우리의 일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하면서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정해져 있는 룰대로 그냥 정해져 있는 다 벌써 답은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짜맞춰가는 그런 과정만 배워왔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거수기밖에 안 됐었는데 또는 구색가축이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보면은 주민참여 예산제라든가 뭐 그런 걸 많이
돼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서서히 그런 하나의 그 체득하는 과정들, 숙성되는 과정들. 또 작년에 있었던 올 초까지 있었던 촛불혁명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의 주권, 내가 살아야 될 국가, 또 내가 살아야 될 동네, 내가 살아야 될 우리의 지역 아닙니까? 그 또 내가 직접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가 있고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구성원들이 스스로가 모여서 스스로의 어떤 문제라든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이라든가 지향해야 될 방향들을 같이 숙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방법을 강구해서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지방자치, 참된 지방자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 이제 정치인들이 그 지역 지방정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앙당의 공천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지역 유권자들 입장도 생각해야 되지만은 나한테 공천줄 당이나 아니면 조직 그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 줄 선다 뭐 이런 것도 공공연한 이제 사실인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네. 우리가 정당 우리나라는 다당제지 않았습니까? 다당제가 됐네요. 네, 됐죠. 네. 일당 독재가 아니고 네. 다당제인데 그런데 이 우리가 정당을 가입을 하고 정당 활동하는 이유는 그 정당의 정강 정책 또 정당이 지향하는 바를 동의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거기서 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숙성이 되진 않았어요. 뭐 100년도 안 되기 때문에 숙성이 안 됐습니다. 다른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가 발전된 국가들은 뭐 200년 뭐 몇백 년씩 동안 숙성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게 급하게 이제 우리도 이제 정당 정치가 돌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약하긴 약합니다. 정말로 거기에 몰입돼서 그 정당 정강 정책에 또는 정당에 지향하는 바를 공감해서 정말로 열심히 활동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정당에 정해지는 룰에 따라서 그 정당의 정강 정책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고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그거를 펼치기 위해서 공천을 신청하는 것이고 그 공천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우리 그 적정한 그런 룰에 의해서 맞나 틀리나 걸르는 과정들이 공천 작업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적인 작용에 의해서 그런 공천 제도가 좀 약간 판이 달라진다든가 약간이 아니고 거의 좌지우지 아닌가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좀 문제 있죠. 누구 라인이면은 제일 좋고 요즘은 최근 뭐 대전으로 따지면은 민주당이 제일 핫하고 그 중에 박범계 의원께서 이제 가장 잘 나가시니까 거기 라인 일단 제일 탄탄하다 뭐 이런 얘기들 공공연히 많이 돌잖아요. 아 그러세요? 예예. 예. 아니 들으시면서 뭘 그러세요? 아니 저는 네네. 저는 제도 시의회에서 22명의 의원들이 각자 의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평 조직입니다 의원들이요. 네. 아시잖아요. 아니, 그렇긴 한데. 더군다나 이게 헌법기관인, 각자가 헌법기관인데 국회의원들은. 네. 예, 다만 이제 선수를 고려해서 그건 예우를 해드리죠. 해드리고 하는 건데. 물론 뭐, 현 정부와 여러 가지 그 채널도 되고, 뭐, 그 하시는 분이 좋긴 좋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맨파워, 각자의 공천 입지자들이 각자 내가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나는 강점이 있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 지방 정치를 하면서 우리 정강 정책이 제대로 우리 지방에 스며들도록 할 수 있는 자신 있다. 뭐 그렇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네. 그런데 이제 A라는 후보자는 예를 들어서 정말 지역 정치에 특화된 막 그런 분이고 B라는 분은 그 실세에 오른팔이거나 이런 분이라고 해봐요. 그럼 공천을 받는 경우가 B보다는 그러니까 A보다는 B가 더 많은 게 현실이잖아요. 또. 그렇죠. 뭐, 예,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 정치가 어떤 아까 말씀하신 공동체 복원으로 가는 것보다는 중앙 정치를 위해서 이렇게 서포터를 할 수 있는 역할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한계가 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의원들 그리고 구의원들이 각자가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그 지역을 대표하고 또 지역을 대리하는 중앙의 눈치를 안 보고 그리고 공천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갈 수 있는 그런 투명한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네. 그런 과정, 그런 공천 과정이 담보된다고 하면은 본인은 유성구청장 후보로 민주당에 선출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당연하죠. 허태정 총장 네. 자꾸 지금 예. 그럼 하태경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허태정 총장님.
출마하신대요, 유성구청장? 대전시장? 얘기가 하도 왔다 갔다 많아가지고, 어때요? 뭐, 같은 당이시니까. 뭐 그런 얘기는 사실은 각자의 정치 활동에 스케줄이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각자 정치인으로서 침범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들리는 소문. 네, 뭐 소문은 출마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유성구청장으로? 시장으로. 시장으로? 네. 저는 그런 소문 들었었거든요. 유성구청, 아니, 시장으로 출마 안 하시고, 이제 그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를 하실 이제 목표가 있으시죠. 결국 그럼 다음에 출마 안 한다는 얘기네요. 뭐, 예, 뭐, 그러실 수도 있고. 아 고맙네. 예, 그 이상민 의원님 지역구로. 그럼 이상민 네. 의원님 어디 가시고? 그 이상민 의원님 대전시장으로 그래서 출마를 뭐 이런 이제. 아주 환상적인 조합이네요. 시나리오를 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박범계 의원님도 대전시장 출마가 생각이 있으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 나오는 것 같고. 일단 거기는 이제 네. 조금 논의를 하고요. 네. 이성으로만 보면은 네. 이상민 국회의원께서 시장으로 나가시고 네. 그 자리를 허태영 청장이 가시고 네. 허태영 청장의 구청장 차 유성구청장 그 네. 직을 김동섭 시의원이 가면 딱 환상의 조합입니다. 네. 아유 왜 단어 먹기가 잘 된 것 같고요. 본인이 본인 생각하시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유성구청장에 이제 그 나가신다고 하면은 허태정 유성구청장이시죠. 아 예선에서는 그분. 네. 네. 왜냐하면 그분이 안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쪽으로 못 가니까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죠. 빨리 경쟁자가 빨리 가셔야 제가 그 자리에 갈 수가 있죠. 만약에 허태정 청장께서 그냥 유성구청장 출마하신다고 하면은 그러면 출마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건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는 게임이라? 아니죠. 물론 뭐, 네. 지는 게임, 이기는 게임 떠나서, 네. 우리, 예, 그, 현재 같은 당을 하고 있는 유성구청장께서, 이제 삼선을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삼선을 도전해서, 소임을 마무리하고 싶다. 네. 그렇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큰 대과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한번 내 자리 비켜줘. 그렇게 하기는, 에이, 왜 그때 건전한 경쟁인데. 아니, 정말로 그런, 그, 건강한 경쟁. 네. 그런 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니, 지금도, 우리 허태영 구청장께서. 네. 저를 되게 의식하고 있을 거예요.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네. 건전한 경쟁을 위해서 불쏘시개가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조금 적으신 것 같고. 불쏘시개가 아니라 제가 마른 장작이라도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 흑역사 하나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흑역사. 우리, 네, 네, 우리 의원님께서는 시의원 하시기 전에 대전 서구 구 의원도 지내셨었죠. 네, 한 5개월 지냈습니다. 5개월. 그런데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네. 이제 그 의원직을 상실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좀 네, 찾아보니까. 아파요. 아니, 왜 그 구경을 가세요? 아파요. 정말 아파요. 스토리 좀 얘기해 주시죠. 그 당시에 집이 그 내동이었어요. 네. 내동이었는데. 거기에 지금 월평공원, 네네. 핫한 월평공원, 거기가 도솔사인한 데입니다. 월평공원. 아,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매일 아침에 새벽에 거기를 한 시간 남짓씩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큰 산 다니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날도 선거하는 날 다녔어요, 저는요. 네네. 투표하는 날도 가야 되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지. 근데 이제 거기 갔다가 이제 운동하고 와서 땀 흘리고 와서 네. 아 목욕탕에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쭉 한 바퀴 돌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길에 길 옆에 투표소가 있어요. 유고고등학교 네네네. 거기 투표소가 있습니다. 궁금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이제 투표 사무원 네. 있잖아요. 그 이제 공직자 아는 공직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요. 네. 식사했어요. 인사하면서 네. 악수했어요. 네. 예. 그러면서 투표 많이 했어요. 하면서 네. 이렇게 기웃기웃 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예, 된 거죠. 내가 첫 번째 갔을 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지를 당하셨는데 또 다른 곳을 또 가셨다면서요. 두 군데 가셨다면서요.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첫 번째는 끝났어요. 그걸로 끝나고 이제 나왔는데 제가 목욕탕을 가잖아요. 목욕탕. 네. 목욕탕을 가는데 그때 아마 내동 동사무소인가 그럴 거예요. 네. 투표소가 내동 동사무소 앞으로 지나가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사하다 보니까 여기서 인사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왔어요. 와서 목욕탕 갔어요. 목욕탕 갔다 가니까 피곤해가지고 한 1시간, 2시간 정도 거기서 졸았나 봐. 주무셨어요? 예, 예.
하여튼 핸드폰에 전화가 막 엄청나게 와 있는 거예요. 막 흔히 말하는 선거사무소에서 전화가 와 있죠. 선관위에서 전화가 와 있죠. 뭐 경찰 쪽에서 전화가 와 있죠. 뭐 제 집사람한테 전화가 와 있죠. 엄청나게 나중에 전화해봤더니 그거예요. 결국은 거길 왜 갔냐. 왜 가끔 지나가다가 많은 사람 만나서 인사한 것 뿐인데 뭐 내가 그래서 거기서 뭐 지지호소 한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표가 오는 것도 아닐 텐데 뭐 그 지지호소 하지도 않았었고 인사만 한 것 뿐인데 아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뭐 서너 사람밖에 안 되는데 했는데 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경찰이 막 오고 선관위가 오고 막 난리 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저는 네. 회상 보고 자고 있었는데 그래서 맞다 인정해 했어요. 맞다. 네. 근데 내가 한 일이기 때문에 한 일이기 때문에 맞다. 근데 좀 억울한 면이 있지만 뭐 현행법상 투표소로부터 100m에서는 이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근데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모 의원은 바카스 갔다 돌리기도 하고 들어가서 네. 거기는 안 걸리고 그 선거 그 사무원들한테 수고한다고 뭐 참관인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는 안 걸렸어요? 네, 거기는 안 걸려. 왜냐하면 이제 상대성이라 누가 고소 고발을 해야 네, 걸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제 케이스는 상대방의 그 선거 투표 감시원 네, 네. 참관이 투표 참관이 네네네. 자기 후보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김동섭 후보는 와서 인사하고 다니는데 우리 후보님 뭐 하셔? 빨리 와 이동해 인사하고 다녀야지. 말하자면 그렇게 좀 이렇게 오버해서 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후보님이 예 전화를 하셔서 가셨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본 바 이해하면 네. 저는 모른 척하고 있는데 네. 네네 아 그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으셔갖고 100만 원 그러니까 1심 100만 원 아니 처음에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선관위에서도 아 이거 뭐 경미한 사안이고 그래서 입법은 입법이지만 뭐 선거에 투표에 큰 영향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거기서 무슨 뭐 명함을 준다거나 뭐 다 서 있는 사람 다 악수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투표 사무원하고 인사한 것 뿐이고 악수만 한 것 뿐이고 한 것이기 때문에 큰 아니다 경미하기 때문에 80만 원이면 끝날 거다. 80만 살거든요. 네. 10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막 100을 때리는 거예요. 1심에서. 네. 고의성이 인정된다 하면서. 아니 뭐 그건 아니고 네. 어쨌든 그래. 그래서 고의성이라는 말은 좀 없었고요. 어쨌든 두 번째에서 또 때리는 거예요. 항소심에서 네. 근데 대법 상고심에서 이유 없음 상고 이유 없음 또 각하 끝난 거잖아요 확정 그게 5개월 사이에 아니 권선택 시장님은 지금 선거법 내년에 임기 끝나는데도 지금 계속 밀고 왔는데 김동석 구의원은 옛날에 5개월 만에 딱 끝나버린 거야 이거 아유, 이거 뭐 아니 유권 무죄 무권 유죄 희생양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뭐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네네. 하나도 안 웃겼고 근데 웃긴 게 그 1심 판결한 부장 판사님이 네. 제 탄 아파트에 살았어요. 아. 어? 도서산 왔다 갔다 하다가 스치면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어요. 저 그 지난번에 했던 그 김누구입니다. 본인입니다. 아 예. 아이고 참 죄송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하게 뭐 속으로는 야이씨. 네, 저기 좋은 판결 받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고요. 아, 압력과 청탁. 네. 되게 미안해하더라고요. 되게 미안할 거 없는데 물론 뭐 정상참작이 되고 하면은 뭐 충분히 했겠지만 그 당시에 좀 엄단하자 막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좀 했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100m 이내에는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안 가시겠네요. 절대 안 가세요. 절대 안 가고요. 좋은 교훈을 받으셨네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건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선거 보증금 이제 1,800만 원인가요? 그걸 이제 도로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데 또 돈이 없으셔 가지고 당장 반환 못 하시고 나중에 분할 뭐 납부하시다 분할 이런 납부했어요. 얘기 예 그것 때문에도 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참 그게 아픈 건데 그러고서 이제 제가 이제 다 낙마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대출 받았던 게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거 갚아 나가야 되죠. 돈이 없었습니다. 네네. 없어가지고 정말 허덕허덕 하다가 이제 좀 분할을 해야 되겠다. 이제 나중에 뭐 이거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 그래도 나중에 선거에서 낙마해가지고 부활한 사람이 이제
선거 보정금 해가지고 부활한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서울 뭐 교육감이나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네네. 네, 근데 부활한 사람 저밖에 없는 거예요. 어. 돈 안 낸 사람 중에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불사신. 바, 네, 바로 딱 네. 그런 거예요. 야, 너 지난번에 선거 보정금 안 내고서 선거 나와가지고 됐으면 빨리 나간 거 아니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제가 이제 매너리 빠졌잖아요. 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안 냈으니까. 네. 아, 안 내도 좀 별일 없나 보다. 우리 흔히 말하는 저기 네. 그 범칙금. 네, 네. 뭐 그 교통 범칙금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냥 좀 며칠 안 내도 뭐 되겠지. 계기자. 뭐. 아, 되겠지 뭐. 네. 그게 이제 평상 그 당시는 이제 좀 심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심각성이 전혀 무뎌지죠. 무뎌지죠. 나태해졌죠. 저 제 스스로 그건 자책하고 있습니다. 무뎌져 가지고 그냥 지나왔어요. 근데 딱 그걸 한번 누가 지적하더라고요, 언론에서. 아, 죄송합니다. 더 이상 말 안 했습니다. 당연히 잘못한 거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대신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분할 납부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은행 가서 대출 받아가지고 분할 납부했습니다. 아, 그래서 완납하신 거죠, 끝났습니다. 지금은? 네. 이자까지 다 했습니다. 이자까지? 네. 아, 네. 잘하셨습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저동에 위치한 에드엠 실용음악학원입니다. 깔끔하고 넓은 합주시설부터 개인 연습실까지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강사진으로 참 음악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차세대 뮤지션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연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여러 방면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술고등학교와 예술대학교 입시를 전문으로 하며 작곡과 미디 보컬 레코딩 수업에 특화된 믿을 수 있는 실용음악학원입니다. 저희는 기타와 베이스, 그리고 드럼, 신디사이저, 색소폰, 작곡과 미디 이렇게 다양한 전공 과목을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꿈을 이루세요.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042-541-5337. 지금까지 정 PD와 엮인 사람 그 두 번째 손님이시죠.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성구청장직에 도전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대전광역시의회 김동석 의원과 유쾌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의원님하고 이야기하면 언제나 재밌는 것 같아요. 유쾌하고.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 PD님께서 공공연하게라고 했는데 공공연하게 플러스 자천. 사천. 사천. 뭐,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일단 정치에 입문한 이상, 저의 뚜렷한 가치관과 저의 생각들을 어떻게든 지방정치에 접목을 시켜서, 시민들한테 편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공익적, 공공적 측면에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의원이고, 또 구청장이고, 나중에 시장이고, 국회의원이고, 또는 대통령이고, 그게 정치도 개인의 목표? 아니 여러 가지 누구든지 네,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생각합니다. 자기가 현재 처해져 있는 위치에서 정말로 충실하게 다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 공무 담임을 맡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고요. 우리 정 PD님한테 오늘 두 번째로 낚였는데 저도 지금 무슨 말씀을 어떻게 질문한다는 거 소스도 안 주시고 막 질문하고 네. 엄청 당황스러웠고 어휘 선택도 힘들었고요. 네. 그 흔히 말하는 우리 딸이 좋아하는 여 걸그룹도 내가 몰라가지고 아이고 아픕니다. 오늘 가서 우리 딸하고 대화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방자치를 꿈꾸는 정치인들께서 그 의원직이나 단체장직이 본인이 중앙무대로 진출하는 그런 교두보가 아닌 지역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는 의원님과 대화를 나눠서 가져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어째 김동섭이라는 인물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요. 그 선출직 공직자들이 정말 친근한 우리 이웃이라는 걸 보여주기에 기획한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해서 마련한 파일럿 프로그램 정PD의 엮인 사람. 다음엔 어떤 분을 엮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예,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네. 아이고.